딥노이드. 예, 매수가 비중은요? 16,500원에 10%요. 아, 이 최근에 사셨나요? 예, 한 1주, 2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이 왜 움직였어요? 우리가 이 종목이 시세를 많이 냈었어요? 그동안? 시세를 많이 냈던 이유는 뭐예요? 아니, 네. 이게 AI 뭐 맞아요, 해서 맞아요. 네. 의료 뭐 네. 암 진단 네. 뭐 이게 다 가지고 이게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 가지고 사봤는데요. 아, 네네네. 예, 이제 그런데 네. 작년에 보니까는 이게 적자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움직이냐면, 예, 이제 예, 선생님 봐봐요. 실적은 안 좋아요. 이 회사 예. 자체는 실적을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올라갔을까라고 하면 기대감 때문에 움직여요. 기대감.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에는 현재 잘 되잖아요. 그럼 주가는 안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기대가 붙어요. 나중에 이제 선반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돼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파트가 갑자기요. 옆에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그 이슈가 그쵸,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100원짜리인데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파트가 100원이든 200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야 이제 좋아질 거야 하고 쭉 올라가요. 근데 이게 지하철이 착공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집값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파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쵸.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좋은 게 없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진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하려면 또 다른 이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야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하철이 착공되는 게 아니라 이 GTX 더큰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서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온 거예요. 그럼 얘가 올라가려면 더큰게 나와야 돼. 실적이 좋거나 더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진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 처짐이 언제까지 되냐? 이거는 추세라 그래요. 이 검은 선 드렸대요. 꺼져 있죠. 그러면 얘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왜 그러냐면 추세 자체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가 떨어질 거야라는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으로까지 보냐면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요 60일선 위에 있죠. 그럼 요 라인 19,000원까지는 반등 들어오면 얘가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안 끌어올릴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거예요. 이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매매하는 걸 무슨 매매라고 하냐면 공간 매매라고 그래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자리를 우리가 매매하는 게 공간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뚝 올라오면 팔고 나와야 돼요. 왜? 이 종목은 추세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조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시세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반발 매수를 우리가 타겟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리가 매매하는 게 공간 매매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팔 가격은 18,000원에서 19,000 사이가 온다? 그럼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추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올라갈 거예요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서 반등이 딱 들어오면 얼른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반발 매수가. 근데 이제 올라갈 만한 이유가 먼저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가격에 반발 매수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우리가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